10월 5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주제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배경, 둘째는 용사, 셋째는 몰락.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의 반지파들입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된 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40년 후에 모세의 지휘하에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정착의 기회를 먼저 받은 셈입니다. 기회를 먼저 받은 대신 요구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대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동족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본진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들이야말로 이름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용사의 용사됨은 그들에게 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잘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18절 이하 20절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의 반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움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을 명시하며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22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수많은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므낫의 반지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므낫의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과연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대로만 살면 모두가 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락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돌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잊어버리고 산 결과입니다. 여기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하듯 섬긴지라. 역대기의 기록자는 유다보다 140여 년 전에 망한 북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로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로 왕 티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마지막 구절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는 말씀은 마치 역사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역대기 기록자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깊이 동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내용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받습니다. 남보다 먼저 받은 기회에서 감사함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겠으며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범사에 겸비하여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여기서의 삶이 영원과 직결되는 것이로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